참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경영지가 심한 거예요? 아니면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 네. 경영기 플러스 우울증 플러스 인생 낙 플러스 아무것도 없네. 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어?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내가 아침에 밥을 해야 되나? 저녁에 왜 내가 밥을 해야 되나? 너가 집에서 왜 집순이 노릇을 해야 되나? 너 회사 가면 또 회사를 왜 가야 되나? 어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한테 말을 할까? 혼자 삭힐 때가 많죠. 혼자 삭힐 때가? 근데 언니 사람 살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도 요즘 내가 나 자신을 반성을 많이 하거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나는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을까? 나는 항상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어렸을 때도 고생을 했을까? 그게 이렇게 참 난 내 자신이 많이 그랬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내가 자신이 내 행복을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였더라고. 그게 그걸 몰랐더라고. 아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득금 나는 희생하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만 했더라는 거지. 언니가 딱 그 짝 같아 지금. 딱 그 짝 같아. 안 그런가요? 그쵸? 거기 막 껐다 갔다 가면 저를 아세요? 제가 오늘 안양에 출장 왔어요. 네. 안양 맞죠? 아, 안산이요. 안산이에요? 네. 안산 제가 출장을 왔습니다. 근데 거기만 저 알죠? 거기만 까딱까딱 하면 손 잃은 거. 네.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네. 왜 내 마음이 39, 41, 42, 43살부터 내가 죽어가고 있냐. 그 이쁜 얼굴이 꽃이 이쁜 꽃이 그 물 주지 않으면 시들어간다 그래야 되잖아. 언니가 딱 그 삶을 살고 있네 지금. 틀렸으면 따지고.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늘 뭔가가 내가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챙겨야 되는 게 많았는데 불구하고 신랑 뒤에서 내조 잘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네, 내조 잘해서 맞습니다. 신랑 직장 생활 잘하게 만들었고 네, 그쵸? 네. 내 부모 금쪽같이 생긴 걸로 지금 보이고 자식이 두루두루 들어옵니다. 애들 어디 내놔도 명랑한 애들로 들어오지 시무룩한 애들로 들어오지가 네, 않습니다. 네. 근데 정형 문제는 언니라는 뜻이야. 어? 한번 물어볼게. 아버지를 많이 짝사랑하셨나요? 아버지를 많이 존경했죠. 그리고 또 존경한 플러스 짝사랑을 하셨나요? 아, 짝사랑의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네. 아버지가 딸을 더 사랑하지 딸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겠냐마는 네.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3년짜 4년짜에 가신 분이 누구야? 아버지요. 아버지야? 네. 아버지 가시고 나서부터 내가 더 원래도 맥을 못 치렀지만 더 맥을 못 치러. 왜냐면 그때는 든든한 나한테 고목나무가 나를 지켜줬어. 내가 힘이 들어도 그냥 내가 뭐 한마디 말을 하면은 그냥 다 알아서 그냥 들어주신 것 같고 나의 그냥 말을 무언의 눈빛만 보내도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았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쵸. 근데 그거 가고 가시고 나서 그 허탈함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러면 그 허탈함을 어디가 찾을까.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점을 보면서 그 허탈한 밤 내 사주에 47을 잘 연결하여.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3년, 올해 4년차가 된 거죠. 그러면 47, 48살에 가신다고 묻는 거예요. 네네네. 그쵸? 어쨌든 언니 7시에 내 수가 안 좋은 것을 대신 부모자로 쳤고 어쨌든 저렇든 부모는 많이 아픈 걸로 느껴지고 네. 한번 물어봐. 아버지가 약간 풍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풍이 있으셨고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뇨합병도 이렇게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내가 지금 말이 어눌해져요. 아 시아버지. 시아버지. 근데 시아버지하고는 언니하고 그닥 친하진 않았잖아. 그치? 뭐 그닥 친하진 않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들어올 일은 없고 예. 여기서 내 아버지가 먼저 들어오는 게 이야기는 하는데 한쪽에 아버지가 당뇨합병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쪽도 좀 안 좋았었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언니가 기진 몇 개는 해버린 게 문제야. 어? 임종도 보고 제가 이런 무속인 통해서 제가 천도도 세 번 이상 해드렸어요. 해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천도 세 번 했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래? 그냥
잘 못해드린 게 많이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해드렸어요. 근데 한 번씩 힘들었을 때마다 언니가 집에 막내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예요? 언니예요? 집에 막내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녀, 장남 그 막내가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잘 새겨드렸어요. 고맙다고 그러십니다. 응? 우리 희원유 딸 도수 고맙다 그러시고 충청도 고향이 아버지 고향인가요? 아버지?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 네, 네. 충청도의 아버지가 어쨌든 내 딸 품에서 어? 그러니까 내가 언니가 아버지를 많이 돌봤다는 소리죠. 네. 내 딸 품에서 가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버지 대신 인사를 드리니 아버지가 지금 당부를 하셔요. 원래 언니가 이렇게 말이 없는 수가 아니었답니다. 원래 쪼자쪼자쪼자 참새했대요. 참새하고 동네 다 참견을 할 만큼의 내 딸은 되게 명랑했다.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그래. 그런 너가 어쩌자고 이렇게 자꾸 죽어가냐. 어? 죽어간다는 그 뜻은 꽃이 자꾸 시들어간다는 뜻이야. 그 이쁜 꽃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말을 닫아버리기 시작했고 내 남편한테 기댈 수 없는 마음을 가져버렸다고. 이미 이거는 아버지 살아 생년도 내 남편한테 기댈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기댔지. 틀렸으면 따지시고. 맞죠? 네, 엄마 아버지한테 맞아 의지를 했죠. 가까이 사셨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의 공허함이 언니를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었고 또한 언니도 남편한테 잘하지는 않았어요. 왜? 남편을 자꾸 밖에서 돌게 만들었잖아요. 어? 남편이 집 들어와서 따뜻한 밥 먹게 하지는 못했잖아. 무슨 뜻이냐면 남편도 집에 와서 언니처럼 재미나게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 남편도 밖에 나가면 재밌지 집에 들어오면 재미없대. 그러니 이것은 내가 부부의 합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언니만 외롭다 하지 마라. 남편도 외롭단다. 집에 들어오면 왜 언니만 외롭다고 생각하냐. 응? 남편도 성격이 명랑한 성격이래요. 그리고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래요. 맞아요. 말수가 없대요. 예. 말수는 없지만 한 번씩 흥은 있대요. 흥은 많은데 예. 나부터도 언니 같은 사람하고 살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나도 우울증 좀 심하거든. 무당은 다 우울증이 심해 누구나. 맨날 걱정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전에도 내림 뭐 신감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니 무당 못해. 뭐 신감을 많이 들어서 언니가 지금 미룬다고? 예. 언니 무당은 있잖아. 끈기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어? 무당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 사람도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야. 어? 왜? 내가 산전수전을 못 겪었는데 그 사람 마음을 어때가 어떻게 알아? 아무리 할아버지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너 마음이 허전하대 할 뿐이야.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지금 언니가 마음이 밑으로 주저앉는 거 나는 보여. 근다고 내가 언니가 마음이 주저앉았구나. 그래 언니 계속 주저앉아. 할 수는 없어. 그런 말 잘 들어라. 응? 작년에 보통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돈을 모아도 내 돈이 아니었어요. 다 흘러갔어요. 아무리 착한 신랑을 둬도 돈이 다 흘러갔단 말이에요. 나는 돈을 쪼개 썼지만 돈이 모아지지가 않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재작년에 아마 내가 아파트 문서를 하나 잃었을 거야. 그럴 만큼 힘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문서 잡을 문서를 놓쳤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공수 나가니까 그 과거는 필요 없고 미래 공수 나갑니다. 내 지금 52 51부터 내가 운이 들기 시작했어. 그 운이 언제까지 가냐면 내 60살 때까지 가. 그러니 차라리 언니 성격에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춤이나 췄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심정이 그렇다고 저렇게 우울할 바에 누가 웃겨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누가하고 친구 삼아 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더 답답하다고. 알아들어? 응? 그게 언제 풀리냐?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 천도제를 천번 했다고 해서 이 우울증이 없어진 게 아니야. 이건 내 스스로가 곤치야 돼. 응? 그래서 아까 아버지를 그만큼 짝사랑하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언니를 더 짝사랑했어. 응? 묻고 싶은 거? 알죠. 앞으로 지금 52살인데 어떻게 내 나이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약 이야기하지 말고 네 살아야 되나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나는 그냥 언니의 취미생활 그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그걸 개척했으면 좋겠어. 나도 못해 솔직히. 근데 난 못하니까 우리 무당은 산에 가고 바다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닐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만약 나도 언니처럼 혼자 했더라면 아마 나도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세월 재작년 세월 내가 아까 말했지 3-4년 세월을 어떻게 지내갔냐. 머리 풀어서 한 말이야. 잘 지나갔어요. 예.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예, 예. 그렇죠? 참고 또 견디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든 신랑은 그래도 아까 말할 수가 없는 신랑 한 번 실수로다가 마음에 상처 그만 지우세요. 그러니까 요날 것도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가 한 번 아무것도 아닌 실수 갖고 언니가 자꾸 머릿속 이상한 생각만 하면 그것도 내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 언니의 병이야. 알겠지? 그러면 신랑한테 사랑한다고 끌고 가. 그냥 마음속에 나 너한테 실망을 해버렸어. 이제 끝이야. 그러지 마시고 언니 마음속 문 다 닫아버렸어. 난 너한테 그래. 그러면 난 신랑도 재미없을 것 같아. 신랑 돈 벌어주는 기계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언니가 딱 느끼는 신랑은 돈 벌어주는 기계밖에 안 느껴져. 언니 사랑 못 주고 있잖아 지금. 너무 사랑을 하는데 네. 내 가슴에서 웃지 못하고 있잖아. 신랑에 대한 마음이 그렇잖아. 그치? 근데 신랑이 조금 성격이 고식한 면도 많아요.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그럼 내 와이프하고 애식금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 근데 가정은 충실하잖아요. 네, 딴 눈 돌리지 않고 내 네. 와이프한테 얼굴 부분도 제대로 갖다 주면 좋은 신랑 아닌가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어? 언니한테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사람이 살면서 진짜 이 마음의 병이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 그것도 내가 스스로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잡지 마세요. 나한테 언니 자신이 꼬리에 꼬리를 잡지 마시고 내가 조금 배웠더라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조금 배웠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언니 머릿속에 마인드 항상 갖고 있어요. 욕심이 많나 봐요. 예. 그 배워도 이렇게 살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냥 내 가족을 조금만 더 나는 이때껏 가족 때문에 살았다. 그 생각 좀 버려주세요. 왜냐면 자식이 있어서 언니가 더 행복했던 면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또 남편이 있어서 언니가 못 느끼는 부분이지만 남편이 있어서 지금 행복한 것을 언니가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 없다 생각 한번 해봐봐. 그럼 하늘이 무너질걸? 그럼요. 그치? 네.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됐죠? 네.